고성군이 최근 전체 행정기관에 유기동물을 입양해 화제가 됐는데요. 직원들과 주민들의 관심 속에 동물들은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관을 찾는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새 가족을 만나 가정으로 입양을 가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두달전 고성읍 행정복지센터가 입양한 강아지 의비와 행복이 그 사이 많이 자라 몸집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자 꼬리를 흔들며 반깁니다. 직원들은 당번을 정해 사료와 물을 주고 청소까지 해주며 정성으로 돌봅니다. 안전과 보호를 위해 철제 울타리를 둘렀고 비가림을 위한 지붕과 인조 잔디도 설치했습니다. 마스코트 같은 느낌으로 그냥 볼 때마다 웃음이 지어진 존재다 보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 마을의 널찍한 마당에 강아지들이 뛰어놉니다. 구만면 사무소에 머물던 크리미와 보미는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크리미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곧장 다가와 애교를 부립니다. 반면 보미는 낯선 이가 무서운지 멀찍이 떨어져 경계합니다. 너무 예쁘고 발랄하니까 저도 성격이 막 밝아지는 것 같아요. 둘이하고 어울려서 정말 잘 놀더라고요. 고성군은 지난 3월 의회와 본청, 주민센터와 사업소 등 전체 행정기관이 유기동물 40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 가운데 26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남아있던 46마리에 31마리가 새로 들어왔고, 다시 54마리가 입양돼 23마리만 남았습니다. 한때 212마리까지 보호하며 생활 환경이 최악까지 치달았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고성군은 유기동물과 잦은 접촉으로 주민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게 돼 입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